도내 공공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학교의 수영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안전과 예산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합리적인 학교 수영장 개방 모델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에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모두 14군데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에게 개방 중인 학교 수영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중학교가 유일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맞춰 학교 수영장 개방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저조한 이유는 안전과 예산을 꼽습니다. 학교 수영장 규모가 작아 이를 맡아 운영할 민간업체를 찾기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학교장들도 선뜻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이라고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주면 거기서 예산 다 위에서 나오고 관리 주최하는 사람들 다 이제 공모 받아서 하면 되는데 또 그걸 또 학교에서는 안 하세요. 이처럼 도내 공공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관련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 참석한 교육당국과 행정기관, 생활체육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 학교 수영장 운영 방식을 넘어 제주 여건에 맞는 학교 수영장 개방 모델이나 적정 요금 체계, 그리고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 수영장이라는 특수, 그러니까 도내 수영장, 학교 수영장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 수영장의 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부분을 좀 더 용역에 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은 실내에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이런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라는 부분이 나오는 그리고 안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는 게 더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제주교육당국도 학교 시설인 만큼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공공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하셔서 적정 인원, 그냥 만약에 저희도 학교 수영장 개방은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과연 그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연구진은 이미 개방 운영 중인 다른 시도 지역 사례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합리적인 학교 수영장 개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과 달리 학교 수영장 관련한 각 유관기관들이 워킹그룹으로 참여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학교 수영장 개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